요비 까불정. 요비 까불정. 어, 열전에서 나타나게 낫지. 엄마 뱃속에서 죽어버린 아이가 낫지. 이게 뭐야? 막 컴플레인을 합니다. 막 불만을 표해요, 요비. When your what? He got sick and then he got serious disease and he lost everything, his including his children. Job really complained about the fact that he was on this earth, 그러죠? Before the Lord. 그러면서 욥이 막 불만을 하고 내가 안 편하게 나한테 불만을 하고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Hey, hey, hey! Listen to me! 하나님이 그러면 욥한테, 야, 너 허리를 동여매고 내 얘기 들어봐. 너 우박창고 가봤어? 어? 너 우박창고 가봤어? Have you ever been the stories that I pile up all the hails? Have you ever been there? God said to Job. 너 우박창고 가봤어? 그럼 또 질문을 하네. 너 내가 어떻게 구름을 만들어서 비 내리는지 너 뭐 할 줄 알아? Can you make rain? God says to Job.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그래? 욥한테? 너 바닷물이 여기까지만 오라고 명령할 수 있어? 어? 바닷물한테, 그죠? 바닷물 넘어가면 안 되잖아. 바닷물이 딱 여기까지만 오잖아. Can you draw the line? The sea can be only by here. Can you draw the line? Can you order that to the sea? Can you order to wave? You must stop this line. Can you do that? No. 번개 치는 거 할 줄 알아? 너 벼락 치는 거 할 줄 알아? 너 내가 이 세상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할 줄 알았어? 너 리오 야단이라고 커다란 동물, 니네가 무서워서, 어? 니네가 무서워하는 그 동물, 니네가, 어? 예를 들어 돌을 던, 맷돌을 던질 때 그게 가루가 되잖냐. 내가 만든 리오야단 너는 걔를 이길 수 있어? 그 정도 이길 수 있어? 인간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무식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여호와를 몰랐으므로 내가 너희들을 버렸다. I abandon you because you don't know me, Israel people. That what Jehovah the Lord said in the Bible.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What does it mean? You know God.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If we were to say you know God, it means what? God has absolute power. God has absolute authority.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할 때에 그때야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뭐예요? 너는 나를 아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에 나오죠? 어, 도대체 주님 언제 오시는 거야? 오기를 하려고 왜 안 오셔? 예수님 다시 재림하기로 했는데 왜 안 오시는 거야? 그게 언제가 될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한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God has created all of us. We have just what? We have nothing to do except giving thanks to the Lord.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드릴 것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이 경고하는데 그거를 비울 수 있는가? 어? 하나님이 전쟁 난다고 해서 전쟁 난다고 경고를 했는데 요나처럼 경고를 했는데 안 났어. 그럼 감사를 해야지. 주의 종을 욕하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건데 그 욕하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을 비웃으면 동시에 하나님을 비웃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려요. 그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랬죠? 목사님.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어떤 사람이 다윗 왕한테 아우 사울 왕 그냥 죽여버려요.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죽이냐 하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이 기름을 부을 때 세 명한테 부었죠? 왕, 임금, 또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세 명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 왕이, 비록 사울 왕이 사이코짓을 했지만 다윗을 쫓아내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다윗을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 사람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건 그 사람은 하나님 거의 문제인 거예요. 시편 105편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기름 부은 나의 종과 선지자들을 해치지 말지.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절대 주권을 가진 분으로서 모든 것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는 존재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은 주의 종한테, 선지자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다 죽어요. 저는 수많은 걸방진 사람들이 어떻게 돼? 저를 욕하다가 다친 사람을 너무 봤어요. 교통사고도 너무 많이 나고 어떤 권사님은 나한테 전화가 왔어. 전도사님 저요 의자 위에 올라갔다 떨어져가지고요 숨을 못 쉬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미안하다 이거지. 뭐 내 뒷담화를 했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뒤로 받은 사람들 엄청 데리고 왔는데 나는 감사하고 하나도 받지 않고 다 섞여드렸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뒤에서 나중에 내 욕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 그분이 자기 죽을 뻔했다고 죄송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몰랐는데 어떤 남자 전도사가 교회 팀들하고 낚시 가다가 고속도로 있죠? 프리웨이 고속도로에서 바퀴가 빠져가지고 뒤집어져서 나 죽을 뻔했어. 그 주님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기도하니까 걔네들이 네 욕해. 이 은사가 많다고 자기는 별로 없는데 은사 많다고 질투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그들에게 경고를 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다. 마치 나단이 다윗 왕한테 한 것처럼 경고나 충고나 하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그죠? 그들을 함부로 없애거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야지 그 선을 넘어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포기자니까 망치로 마음에 안 드는 도자리 어떻게 돼요, 목사님? 찡그라! 하고 깨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도자리